그냥 계속 밭에 나오고. 아니, 그래서 내가 여자의 일생, 이게 내 18번이고. 여자의 일생 18번이야. 그 노래 가사하고 똑같이 살아왔어요. 여자의 일생, 그 가사가 어떤데요? 참을 수가 없도록. 그럼 박수 치야지. 마냥 이쁜 우리만. 여기 바로 집이네. 어머님 댁이 여기인 것 같은데? 오, 와. 이상진. 월남 참전 유공자의 집. 아버님 성함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님!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양아들 역할할 양쌤. 우리 식구는 지금 마늘 캐요. 아, 마늘 캐고 계세요? 밭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옷 갈아입고 어머니 찾아뵈러 갔다 올게요. 의사요? 오늘 의사. 네, 네, 의사들 저희. 제가 어머니 빨리 옷 갈아입고 어머니 일 좀 도와드리고 빨리 올게요. 그러면. 예. 무덥대고 그냥 들어와서 해도 되나 근데 아버님이 너무 반갑게 하시는데 그냥 얼떨결에 어머님 빨리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빨리 갈아입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양아들 모드로 변신 완료. 서두르세요 양쌤.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지. 임영석 어머니. 전동차도 있고. 아유, 저기 계시는구나. 드디어 발견. 우리 임영석 어머님 맞으세요? 예, 여기가 있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네. 어? 차가 왜 켰나. 예. 아유, 안녕하세요. 막 미남이 세게 양손. 아, 그래요? 아이고. 얼굴만 봐도 다 낫겠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어머님 다섯째 아들. 셋째 아들하고 걸투. 닮았어요? 응. 아니, 셋째 아들 나이도.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아들처럼 딱 생겨주시면 되겠네. 제가 하우스에다가 다 못할까요? 갖다 놓고. 아이. 뭘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해주실라고? 그럼요. 좀 가르쳐봐 주시면. 아니, 요렇게 이게 네. 2cm 되게 이렇게 자르면 돼. 2cm. 예, 그렇게. 그럼 뭐 일정하게 안 해도 돼요. 그보다 네. 좀 길어도 되고. 어머니 이런 그 마늘밭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게? 아유, 그냥 한, 뭐, 마늘 한 거는 한 50년 됐죠. 50년 동안 여기서 하신 거예요? 시집 온 지가 만 50년 됐어. 아니, 시집 오자마자 여기 마늘 그럼요. 아, 신혼이면 좀 이렇게, 저기. 신혼, 아이고. 아버님하고 좀 알콩달콩. 알콩달콩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신혼이 뭘 시집 오던 애부터. 그냥 계속 밭에 나오고. 아니,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여자의 일생, 이게 내 18번이고. 여자의 일생 18번이야. 그 노래 가사하고 똑같이 살아왔어요. 여자의 일생, 그 가사가 어떤데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럼 박수 치야지. 양아들이 함께하니 속도도 두 배. 우리 양쌤 금방 마늘 수확법을 터득하셨네요. 정이 많이 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주르륵 진행이 되는데. 미루고 미뤘던 작업. 어머니 이제 속 후련하시겠어요. 이거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고 이거 하고 가위바위 뭐 하고 가위 바위 예 보 마냥 이쁜 우리만. 하루 종일 일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실 텐데도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종갓집 며느리 솜씨. 양쌤 진짜 좋겠어요. 아버님 어디 앉으세요? 아버님 같이 식사하셔야죠. 바지락을 참 푸짐하게도 담으셨어요.
그런데 바지락을 왜 안 넣어요? 바지락은 그만. 바지락을 네? 먹어야. 걱정하시지 마. 네? 얼른 오너. 얼른 오너. 결국 바지락 하나 없이 국물만 떠가신 어머니. 야, 참네. 어머니 나는, 드셔야 돼. 나는 많이 먹은 사람이라. 단백질이나 이게 힘나는 거 많이 드셔야 돼. 요거까지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아, 매워, 매워. 손맛 좋은 어머님이 만든 음식.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일 테죠.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아버지 입맛에도 딱이신가 봅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시집 왔을 때 네. 어떠셨어요, 좀? 이 사람의 그 오라버니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 동생이니까 이 사람도 언간할 것이다. 아, 선택 잘했는데 내가 것... 공부를 안 해서 괜찮아요 이 사람도. 아,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이 식사도 같이 여럿이 동행해서 먹이야. 조금 맛이 맛있죠. 있지. 둘이 먹으면은 맛있어. 맨날 쳐다보는 사람하고만 밥 먹으면. 얼마 만에 맞아보는 객식구인지 그냥 모든 게 즐겁습니다. 이제 설거지쯤은 척척. 어머니 세대가 참 샌드위치 돼가지고 밑에서 며느리한테 대접 못 받고. 우리 세대는 네. 이제 그 어머니처럼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때고. 그러니까 억울하겠어요. 며느리한테도 네. 항상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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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 고생했다. 네. 그 소리를 아낌없이 해야 되고. 아,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맛있는 밥도 먹었겠다. 아유. 응? 이 내가 여기 여기도 한번 좀 올려보세요, 한번 같이. 여기는 이 다리가 더 마르더라고. 그리고 휘어지고. 다리가 좀 많이 휘어지고. 여기가 이 허리 아프면 근육도 많이 좀 빠졌어요. 네, 여기가 그냥 아파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피는 건 다 이게 다 펴진 거예요? 여기는 다 펴지는데. 그렇죠. 여기가 들펴지시는. 네, 들핀. 이러면 이제 걸을 때 약간 좀 꾸부정하게 걷게 돼요. 네. 튀어나왔어? 다리만 아프신 줄 알았는데 허리까지 말썽이셨나 봅니다.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네. 여기. 여기가. 그러네요. 거기가 아파요. 이것도 허리도 관절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거기 아프면 다리까지. 찌리리 하고 저리고 엉덩이 네. 뒤쪽으로도 저리고 그럴 수 있죠. 무거워요 아주.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이제 무릎을 안 쓰시려고 또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허리도 조금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뭉쳐서 이런 거 아니에요. 뼈가 어디 어긋났나. 그러시구나. 어머니 여기서 TV 볼 때 네. 가끔씩 이렇게 여기 소파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네. 땅바닥보다는 여기가 앉아 계시긴 한데 그때 조금 여기다가 난 그냥 여기서 그치? 그냥 이거는 하죠. 이거 이거 하고 네.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 바위 바위 예 보 보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다 이제 무슨 교육감만 이제 이런 거는 내 그릇이 이런 가위바위보에서 운동하라고? 이거 오고 이렇게 하고 이거 오고 이렇게 하고 이거 어디 최저 그런 거 배웠어요? 이거 뭐지? 이것도 괜찮아 이거 시원하니 하찮은 거 같으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어머니 혼자서 그냥 다 저기 무릎하고 여기 허리만 낳으면 나는 참 아가씨 돼요 아주 아가씨 돼요? 예, 그냥 새로 태어난 상상만으로도 참 즐거운 이야기. 양쌤은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는 양쌤 덕분에 참 즐거운 밤입니다.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사갖고 왔다니까. 저 때문에요? 예. 저 선생님 박사님 오시는데 내가 베개나 하나 사다 놓아야지. 감사해요. 아이고 참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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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기 불 다 꺼드릴게. 네네네. 얼른 주무시.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예. 예. 문 닫고. 네.
혹여 잠자리가 바뀌어 고생할까 봐 미리 베개도 사놓으신 어머니. 그 깊은 속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들로서도 만점이지. 그런 아들이 어디가 있어. 정말로 아들 같아. 오늘 밤은 왠지 잠이 잘 올 것만 같습니다.